아, 펜텍 갖고 계시거든요. 오랜만에 꿀주머님. 예. 아, 매수 가격이 4,90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아, 일단은 뭐 손실권에 있는데 오늘 4%가 또 빠집니다. 사실 뭐 지수 하락에 비해서는 뭐 대단히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비슷합니다. 네네. 자, 펜텍. 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수익으로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펜텍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반인들한테는 원래 이런 주식 나는 안 권하는데 이것은 그 스펙 합병으로 들어온 주식이고요. 이게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내용은 나쁘지는 않네요. 내용은 나쁘지는 않는데 이런 주식은 시장을 이끌어가거나 시장에서 주도가 되거나 이렇게 팍팍팍팍 가는 주식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바닥 다지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는 않고 4,015% 4,900원이면은 봐봐 이거 분명히 이 7월 달에 사서 물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 어쨌든 간에 뭐 한 단계 빠졌고 반등 나오고 다시 빠지니까 아 15%면 이거 추가 매수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어쨌든 이건 카메라 모듈은 어쨌든 IT 부품 쪽에 들어가는 거고 반도체과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거나 IT가 움직임이 좋을 때 나중에 따라갈 수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밖에 얘기 못합니다. 4,500원에서 4,750원 수준까지는 조만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먹고 나오고 싶으면 5%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권장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4,500원에서 4,750원 부근으로 가면 거기서 그냥 잘라서 차라리 다른 종목 쪽으로 그죠? 예, 차라리 다른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스펙이 아니고 정통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면 5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6, 7, 8, 9, 10, 11 다음 달, 다다음 달로 가면 보호예수 물량 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는 사람들 혹시 신규 주식을 공략할 때는 6개월 이전에는 가급적 하지 말고 1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바라는 얘기까지 해드릴게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5%는 더 사도 되고 기술적으로 4,500원에서 4,750 정도밖에 얘기해 줄 수가 없다. 말씀 드리겠습니다.